동의를 받지 않은 그 사건은, 동의를 받지 않은 성관계는 지금 강간이다. 이런 간단하게 표현하면 이런 저 법조문인데, 그것을 이렇게 해석을 하면 어떠냐? 그 동의라는 개념에다가 묵시적인 동의도 포함하면 별 문제 없다. 그리고 그게 오히려 통상적인 소통 방식에 부합한다. 예를 들면 아까 계속 복도에 들어가기 전까지 깊은 스킨십을 했다. 그러면 남자 입장에선 당연히 말은 안 했지만 묵시적 동의라고 생각했을 것이고, 그러면 그런 것도 동의라고 쳐주고, 말을 뱉었는지 안 뱉었는지하고 상관없이 이건 동의한 걸로 치면, 뭐, 비동의, 강간죄 이런 것에 대해서 크게 걱정할 것이 없다.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보편적인 인지 방식이나 소통 방식하고 훨씬 맞다. 자, 들어주세요. 그러세요? 이번에 우리 김 변호사님. 그러나 함정이 있습니다. 제가 이거를 든 거에는 동의라는 게 중요하지, 묵시적이라는 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동의는 명시적 동의가 있고, 묵시적 동의가 있는데, 명시적 동의는 yes means yes고, 그렇죠. no means no거든요. 그런데, 나 너랑 성관계 하고 싶어 라고 했을 때 상대방이 답을 못 했어요. 이것을 묵시적 동의로 볼 것인가? 묵시적이죠. 말을 안 했으니까. 그러나 동의로 볼 것인가? 그렇지 않아요. 동의라고 하는 것은 자기 의사결정의 자유고 판단의 자유이기 때문에 상대방이 나에게 하는 성적인 요구가 법률적, 사회적으로 어떤 의미를 갖는지 이해하고 자발적으로 두려움이 없는 상태에서 예스를 해주는 게 동의란 말이에요. 50살 된 아저씨가 유치원생한테 나 너랑 성관계 하고 싶어라고 했을 때 얘가 고개를 끄덕끄덕 했을 때 이것을 동의로 볼수 있어요? 없어요. 술에 만취한 사람이 쓰러져 있는데 나 너랑 키스하고 싶어라고 했을 때그 사람 답이 없어. 이것을 동의라고 볼수 있어요? 묵시는 맞지만 동의는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동의가 있는 상태에서는 컨센트가 있는 건 문제가 없지만 동의를 할수 없는 상황인지를 파악해야 하기 때문에 묵시적일 때에는 두 사람 사이의 관계 본질을 보라는 거죠. 위력 관계인지 권력 관계인지 아니면 폭력에 노출돼 있는 오케이. 관계인지. 그러면 대학생 둘이 클래스메이트야. 남자애가 야, 우리 오늘 하자 그랬어. 근데 여자애가 그랬어. 이건 묵시적 동의. 그렇죠. 그런 경우로 별 문제 없다. 그러면 우리 박 변호사님 지금 요런 저 맥락에 대해서 어떻게 저도 생각하세요? 요 정도 맥락에 대해서 김재련 변호사님 의견에 충분히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럼 그래서 이번엔 좀 이게 부가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자면은 일단 뭐 묵시적 동의, 명시적 동의 뭐 김재련 변호사님도 말씀하셨는데 묵시적 동의는 방금 이제 뭐 의원님께서 잘 예시를 들어주셨고 명시적 동의로 가야 된다라고 하면은 저는 여러 가지 또 문제가 파생될 수 있을 거라고 보는데요. 일단 현실적으로 봐도 남녀 관계에서 자, 우리 성관계를 하자, 동의하니 이렇게 말을 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고 그렇죠. 보통 아까 의원님 그렇죠. 그 그렇죠. 묘사하신 것처럼 이런 것처럼 아니면은 얼굴을 붉히면서 고개를 돌린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가지. 나는 너 철수야, 너 성관계 하고 싶구나. 고마워. 나도 너랑 성관계를 때마침 하고 싶었단다. 이런 일은 없으니까. 아니, 제가 그죠? 예를 아까 저든 게, 나름 적절했지만 사실 굉장히 부분적인 예예요. 통상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그 상황은 술을 좀 먹다가 진득한 눈빛을 그, 저 교환하다가 서로 손을 잡고 어디론가 가. 그러면 뭔가 동의를 구하는 과정이 없었어요. 그냥 야가 나하고 통했다. 이런 느낌으로 가. 여기에 대해서는 이게 묵시적 동의예요, 아니에요? 그게 관계의 맥락 속에서 아, 봤을 때의 그것도? 대등한 관계에서 그런 흐름을 통해서 어느 스킨십에 갔고 그랬다라고 하면은 그거는 동의가 있었던 걸로 이 사람은 인식을 한 거잖아요. 상대방은 우리가 성폭력 범죄는 고의범이지 과실범은 아니거든요. 추행에 대한 고의, 강간에 대한 고의가 있어야 되는데 두 사람이 관계가 좋았기 때문에 상대방도 동의한 걸로 생각하고 내가 어떤 관계를 했을 때에는 그거는 이 사람은 인식 자체는 동의가 있었다고 인식했으니까 그거를 법적으로 처벌을 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미국 뉴욕주 판례에 보면 뭐가 있냐면요. 두 사람이 사귀는 친구 지간인데 여성의 집으로 남자친구를 데려갔어요. 그래서 거실에서 둘이 성관계를 시작했어요. 성관계는 꼭 성기삽입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전 단계로 키스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애무도 있고 그렇게 하는데 피해자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 이제 집에 가야겠어라고 얘기를 해요. 성관계 도중에. 근데도 남성은 계속 그 단계를 이어가요. 여성이 총네 번에 걸쳐서 나 이제 집에 가야겠어라고 했거든요. 그런 다음에
결국은 이제 성관계가 있었죠. 이 여성이 집에 가야겠다라고 했는데 남성이 멈추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이 여성은 집에 간 다음에 성폭력으로 강간으로 고소를 했거든요. 유죄 판결 나왔어요. 판결에서 뭐라고 얘기하냐. 성관계 도중에 피해자가 이제는 집에 가야겠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거부의 의사를 표현한 것이다. 그러면 적어도 그때에는 멈췄어야 한다. 집에 가야겠다고 했는데도 그 후에도 계속 행위를 했기 때문에 너가 거기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한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맥락 속에서 연인 지간이라 하더라도 성관계는 나만의 행위로 되는 게 아니라 상대방하고 몸 신체적으로 신체적으로 접촉을 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도중에 생각했는데 성관계할 생각으로 동의했는데 하다 보니까 무섭기도 하고 아직은 아닌 것 같아. 그래서 멈췄으면 좋겠어. 라고 하면은 멈춰야 되는 게 성관계인 거예요. 왜? 자, 그래서 지금 말씀을 딱 정리하면 성관계 도중이라 할지라도 yes means yes고 no means no다. 이건 그렇죠. 별도의 얘기예요. 그렇죠. 근데 제가 원래 여쭤봤던 거는 그냥 눈빛으로 통했다라고 생각하고 간 경우에 굉장히 묵시적인 동의라고 생각할 수 있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역시 아까 질문과 마찬가지로 그 둘의 관계를 보고 그럼요. 그것도 역시 뭐 물어보지 않아도 이 남자가 그냥 이건 동의한 거라고 인지했으면 그거는 인정한다. 박 변호사님은 지금 뉴욕 케이스 관계 도중에도 yes means yes고 no means no. 여자가 no라고 하면 그거는 그 강간으로 봐야 된다. 거긴 동의하세요? 저도 거기는 대체로 동의하긴 하는데 저는 저도 그 뉴욕주 판결을 지켜본 건 알긴 하지만 저는 네 차례에 걸쳐서 얘기했다는 거를 판사가 주요하게 봤을 것 같거든요. 보통 이제 뭐 물론 모든 여성분이 그런다는 건 아니긴 한데 한두 번 정도는 좀 이렇게 그 애매한 뉘앙스로 말을 하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집에 가야겠어를 네 차례나 얘기했다는 이거는 명시적으로 노를 얘기한 거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 연장선상에서 좀 더 말씀을 드리자면은 나는 성관계를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라고 얘기한 게 아니잖아요. 지금 여기서 집에 갔으면 좋겠어. 아 집에 가야겠어라고 좀 애둘러서 표현을 한 거잖아요. 아마 영어로 I gotta go 이랬겠지. I gotta go. I gotta go. 이걸 뭐 여러 가지 의미로 써요. 네. 나 화장실 가고 싶어도 쓰이고 뭐 어쨌든 나는 지금 이게 더 이상 진행되기를 원치 않아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제 그 아까 우리가 지금 명시적이냐 묵시적 요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만약에 명시적으로 동의를 얻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분들 뭐 저희는 이제 다 이제 뭐 김재란 변호사님은 입장이 똑같으니까. 대립하진 않는데 명시적 동의가 있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는 분들한테는 그러면은 저는 이제 동의의 범위가 문제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자 영희야 나는 오늘 너와 먼저 한번 키스를 하고 애무를 한 다음에 35분가량 성관계를 할 것이야. 이렇게 물어볼 수는 없단 말이에요. 표현을 하더라도 단정이시네요. 아니요. 저 조금만 더 말할게요. 집에 간다고 하는 것처럼 이제 그 오늘 그렇게 얘기하는 남자분 당장 손절해야지. 네, 그러니까 보통은 이제 이럴 거라면 명시적인 그 의사 표현 의사를 확인한다고 하더라도 오늘 할래? 뭐 요 정도로 얘기를 할 거란 말이에요. 이제 근데 그럼 거기서 여자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근데 그렇게 해서 남자는 당연히 성관계까지 오케이가 된 거라고 생각을 하고 성관계 진행했는데 나중에 가서 나는 그냥 키스 정도까지만 생각을 했던 거지 성관계까지 동의한 건 아니다. 이런 식의 문제가 분명히 발생할 것 같거든요. 근데 지금 그 두 분은 이 여섯 번째 질문에 와서야 두 분이 똑같은 사인을 든 게 발생을 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두 분이 그 인식이 비슷한데 박 변호사님이 지금 예로 든 명시적 동의만 동의 비동의 간음죄 동의라고 인정할 수 있다고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죠 지금. 뭐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으니까요. 아직도 그러니까 이 얘기는 아주 단일한 어떤 주장으로 된 게 아니라 아직도 많이 서로 소통하고 모아가야 되는 그렇죠. 그런 상황이죠. 네. 그 중에서는 우리 김재련 선생님은 의외로 굉장히 그 유한 지금 입장이신 것 같아요. 그런가요? 지금 보니까.